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놓으시고 좋아요 버튼 꼭꼭 눌러놓으시면 강의를 만든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꼭 눌러놓으시고 강의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롱톤 연습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롱톤 연습, 그냥 호흡을 기르기 위해서, 그냥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초보일 때만 하는 연습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있는 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셔야 될 연습이 바로 롱톤 연습입니다. 톤 연습이에요. 호흡을 기르기 위한 연습이 롱톤이 아닙니다. 그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 톤 연습은 내가 몸에 힘을 빼고 입에 힘을 빼고 내가 어떻게 호흡을 쓰지,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내가 소리를 내고 있지, 호흡에 대한 방향, 소리를 내가 어떠한 느낌으로 내고 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하는 연습이 롱톤이에요. 그리고 색소폰을 내가 연주곡을 멋있게 연주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워밍업입니다. 축구 선수가 기본적으로 몸 풀지도 않고 아무런 뜀 없이 그냥 축구 경기에 나가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 그런데 색소폰을 내가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 연습을 충실하지 않고, 그리고 악기를 조금 한다고, 손흥민 보십시오. 손흥민 얼마나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까? 그 선수가 그냥 축구 경기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축구 경기를 합니까? 절대 아니죠. 케니지랑 워렌일이 있어요. 그쵸? 유명한 연주자죠. 그 연주자들도 기본 연습을 안 할까요? 아마 기본적인 워밍업 연습을 매일 같이 할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보다 잘하나요? 못하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은 워밍업 연습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한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 난 저 사람보다 잘하니까. 그 개념이 아니라요. 내가 이 색소폰을 연주를 한다라는 사람이라면 기본 연습을 충실하게 하고 워밍, 그러니까 롱톤 연습 많이 하고, 그리고 롱톤을 통해서 내 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럽게 낼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에게 감동적인 연주를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소리를 내지? 어떻게 하면 입에 힘을 빼지? 어떻게 하면 호흡을 편안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 소리가 더 멀리 전달되지? 이거를 할 때 내 몸의 상태는? 내 손가락의 상태는? 내 입안의 공간은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롱톤 연습이에요. 근데 이런 연습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그냥 연주곡 합니다. 내가 정말 실력이 향상이 되고 싶다면, 내가 더 잘하고 싶다면 필수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게 롱톤 연습입니다. 그래서 그 롱톤 연습에서 다양한 것을 내가 찾아야 돼요. 다양한 것을 생각하면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톤이라는 연습이 사실 굉장히 가벼운 연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연습이에요. 내가 어떠한 압력으로 소리를 냈을 때 소리와, 또는 내가 어떻게 그쵸? 너무 해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롱톤을 통해서 내가 나만의 특별한 소리를 찾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 연습, 그 롱톤 연습을 습관화하셔서, 물론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들고 많은 체력이 소모되겠지만 내가 좀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중급자 이상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이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고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롱톤을 통해서 더 많은 거를 찾아서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지고 프로같은 연주가 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위에 보시면 색소폰 학교라고 있어요. 저희가 색소폰 학교에서 28권의 색소폰 교재와 악보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위쪽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그 교재들 구매하셔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구경 오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